네, 저는요, 남들이 뭐 저한테 네가 뭐 성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딱 하나 있어요. 제가 길 위에 서 있다는 건 압니다. 길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은 알아요. 저는 그냥 늘 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. 내가 얼만큼 했네, 뭐 했네 이런 생각 안 해요. 그냥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 위에서 버티려고 노력하고 살 뿐이에요. 다른 얘기는 제가 찜찜해서 못 해요. 그 말은 제가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. 길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길에서 벗어난지 그 길이 있는지는 알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길 위에 서서 제가 길을 다 설명 다잘못 드렸을 순 있어도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는 길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올라오셔야 그 길을 갈수 있다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고 이 길이 더 소개가 잘 되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겠기에 그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금 혹시 야산에서 헤매고 계신 거 아닌지 날 저물어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날이 저물어도 길 위에 있으면 살아요. 길 위에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튼 그 안에 있으면 안심이죠.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길 위에 서 계신다는 느낌이 드시면 기분이 다릅니다. 인생사가 험해도 요즘 제가 그 길이 고마운 게 예전 같으면 구경 못할 늪지대 이런 데도요 그 나무로 다 길을 해놔서 늪지대도 편하게 볼수 있어요. 늪지대 가도요 길 위에 있으시면 여러분 걱정 안 해요. 그래서 길 위에 있으면 이번에 고산자 김정호 영화 봤는데 마지막 멘트가 난길 위에서 늘 자유로웠다 하면서 항상 길 위에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지도 그리려니까 길 위에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게 참 그렇게 들려요. 사람의 길, 인간의 길을 이해만 있으면 거기서 진짜 자유가 오지.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그게 사실 길 위에 서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. 길 위에만 있으면. 길에서 벗어나시면 찜찜하실 거예요. 뭔가 찜찜해요. 뭔가 이 길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원리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우리 사는 동안 아는 거 한계가 있어요, 어차피. 100년 뒤 사람들이요, 우리를 보면요, 1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살았대. 세상이 이렇게 생각했대 하는 거 지금 많아요. 저부터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유튜브 저도 찍으면서 부끄러워,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. 100년 뒤 사람한테, 1000년 뒤 사람한테 책 잡힐 얘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, 중요한 거는 이 과학적 개별 법칙은요,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간 일상사에 도움될 정도만 알면 돼요. 솔직히 여러분 밥통 만드는 원리 모르시지만 잘 쓰시잖아요. 쓰는 법만 알면 되잖아요.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아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. 왜냐? 모든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할지 악을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공부가 훨씬 중하다고요. 이 공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부고 이거는요. 여러분 삶을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. 일상생활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건 여러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. 두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균형을 이루라는 게 이게 우주의 명령입니다. 우주는 물질도 만들고 정신도 만들고 다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천지 만물의 근원을 만나고 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내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면 그게 천지 만물하고 제일 제대로 수작하는 거다. 이 시점에서 제일 잘 사는 거고 그게 하늘이 원하는 거다. 하늘의 뜻이다.